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그죠? 금방 새학기다 그랬는데. 자, 6월 학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뭐 정신없죠? 개학하고 나면 금방 한 학기 또 지나가. 중간고사 끝나면 또 학평. 또 그다음 또 기말고사. 그러면 또 이제 여름방학. 여름방학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또 이제 9월 학평, 또 2학기 중간고사, 11월 학평, 그 다음 또 이제 고3인 거예요. 지금 금방 고3이에요. 지금에 따져서 요번 한국사, 뭐 총평, 뭐 그냥 평이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잡기가 한 3등급 이상 계속 유지해야지. 그리고 혹시 내신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과 함께 지금 수능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고1 때 내신을 하고 고2 때는 지금 안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학평을 한다면 계속 누적 복습을 해야 돼. 나중에 고3 가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찾아서 방학 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만 꼬박꼬박 들으면서 1, 2, 3등급 유지한다면 어렵진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강의 듣는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선지 분석 쭉 해보면서 아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 하면은 역시 선사시대 하면 반달녹할 그리고 비파형동검 하면은 무슨 시대요? 청동기죠. 청동기. 그러면 자, 이 청동기 시대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농경과 목축 시작했다 하면은 뭐라고요? 그렇죠. 신석기죠. 빗살무늬 토기하면 역시 신석기고요. 계급이 나타나고 군장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고인돌도 등장하겠죠. 그죠? 바로 요 청동기. 답은 3번이 정답. 주목도끼 하면은 구석기. 동굴 하면 구석기. 됐나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요.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아 맞아 여러 나라 매번 얘기하죠. 하면서 여러 나라들 하면은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변한, 진한 그 나라들의 각각의 제천 행사나 풍속이나 꼭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있죠. 자 동해 하면은 아 동해는 또 특산물인 요 단궁이나 과하마, 반어피 같은 것도 유명했대요. 자, 이 나라의 풍속,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뿐만 아니라 책화라는 게 있었죠. 또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이렇게 딱 기억나야 돼. 동무야, 동무야, 우리 같은 동무잖아. 동무야, 우리 책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침범하면 너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족외혼하자. 다른 부족끼리 서로 결혼하자. 그래야 우리는 동무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가족 공동 무덤 하면은 골장제라 그래서 어느 나라에 옥저죠. 옥저. 그죠? 옥저. 무천 동무야. 끝났네. 답 2번이 정답. 서옥제 하면은 바로 어디요? 고구려죠. 고구려의 서옥제. 천군. 천군 제사장이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수도라는 지역에서 제사를 한대. 바로 삼한 지역의 재정 분리를 나타나는 거죠. 향나무를 땅에 묻고 매향 활동을 한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신라도 있었지만 고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불교 행사 중에 하나였죠. 미륵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불교의 하나의 매향 활동이라는 행사인데 나중에 농촌 요 농촌 농촌 농민들의 두레 같은 그런 공동 조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살짝만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